할렐루야. 아멘. 이제 여러분은 편히 쉬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에, 저는 저는 에, 이 탐양이라고 하는 대나무가 많은 고장에읍내에 있는 복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설교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설교 부탁을 하면 제일 두려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훌륭하신 목사님 말씀 많이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미국에 오니까 설교해 주십시오. 이렇게 연락이 이제 사전에 되었고, 제가 준비를 해서 왔지만, 저는 설교를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 놓고 주무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코망 골지 마십시오. 왜냐면 옆에 사람이 깨니까. 그래 주무시는데 코만 걸지 않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사무엘 상을 우리가 잘 보면 그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가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하고 결혼하고 어, 뭐가 없었어요? 애기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도 애기를 낳아보지 못한 분이 한분 계세요. 그분은 소원이 애기만 한번 남았어요. 다른 사람은 그러잖아요. 무자식이? 어, 미국에도 그런 속담 이 있습니까? 야 멀지 않습니다. 무자식이 살팔자라고 하고, 나봐. 아주 골치 아파. 말도 안 듣고, 왼수에 왼수 덩어리 들이야 저것들. 그런데 그분은 그게 아니에요 애기를 안 낳아본 분은 자잔악개나 내가 애기만 한번 낳아 아들이든 딸이든 뭐 한번 낳았으면 아, 그게 자기 소원인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할 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보이리라 오늘 찬양 인도자가 아, 그 성경말씀을 암송하고 찬양을 시작했는데 나는 그때 가슴이 뜨거웠어요 아, 어찌면 하나님께서 내가 좀 한번 전해주고 싶은 성경말씀을 저렇게 전해주는가 성령의 역사인가 보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한나가 그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도했던 애교를 나왔습니다 그 찬양이 오늘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뿔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뿔을 높여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뿔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결혼을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가난에 대해 가난했어요. 전라북도 순창 고추장 동네 순창에서 우리 아버지가 순창 고추장 그런데 좀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셨는데 가난했어요 그래서 집이 없으니까 남의 대문관 옆에 있는 조그마한 그 방을 이렇게 사시는데, 부엌도 없어요. 바로 냄비 하나 걸러서 불때면 바로 방이에요. 따로 부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냄비 하나 가지고 살림살을 시작하는데, 논도 없지, 밭도 없지, 소도 없지, 아무것도 없이 했어요. 아버지는 나머지에 머슴살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 섬진강입니다. 우리 이 동네 앞에가 섬진강 강변에 가서 띠짱을 뜯어냈어요. 삽으로. 그래가지고, 멍성만하게 밭을 읽었어요. 밭을 읽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종아기를 내가 미국까지 유학을 시켜야 된다. 야, 우리 어머니, 키도 이만한 양반이 뭔 그런 꿈이 컸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가난한 집에 이 새댁이 떼장을 뜯어내면서 곡식을 심었어요. 처음으로 부부가 소유할 수 있는 땅입니다. 사실 정부 땅이지만, 강변이니까, 개인 땅은 아니지만, 그러나 허가 없이 해서 거기다 콩을 심었대요. 그런데 동네 어떤 분이 그옆에다 소를 맸어요. 강변에다 소를 이렇게 맸어요. 풀뜯게 하잖아요. 소가 그냥 그 콩을 다 뜯어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걸 알고 쫓아가서 우리 아버지가 촌수가 높습니다. 동네에서. 쫓아가서 멱살을 잡고 이 집일로만 살릴로만. 어? 네가 우리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서로 이걸 뜯어먹냐, 마냐 해가지고 살인 날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저를 일곱 살에 학교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 잘해서 유학까지 가라고. 그런데 제가 미국 유학을 못했습니다. 아, 맞아요. 이제 국내에서 학교 다 마치고 미국 유학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유학을 왔습니다. 2주일 동안. <laughs> 제가 오기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나 기도해 주세요. 지금도 우리 어머니는 내가 가면 목사님 나를 어머니가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 내가 훨씬 잘하잖아요. 어더 고상하고 아름답고 미사 요구를 써서 내가 할수 있어요. 어머니는 가서 들으면 또그또그또그 또 그, 또그 기도야. 그 다음에 가서 또, 그러, 또 들어도 또그 기도야. 그러니까 제가 그냥 외울 정도로. 그러지만 어머니는 목사의 아들을 두고 기도해 주십니다. 작년에 어머니 팔순 잔치를 했어요. 근데 그, 그 교회 고향교회 목사님하고 몇분 모셨어요. 살림도 넉넉지도 못하는데, 다 교인 다 모, 우리 교회, 그 교회 교인 다 모시면은 어, 경비가 너무 많이 들것 같아서 우리가 아들들이 이제 돈 모아서 대접하는 건데. <laughs>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은 그렇게 버스로 한번 오시고 오고, 우리 가족들하고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는데, 그 목사님은 설교를 했어요. 어느 날억생의 추운 날목사님께 어, 새벽 기도를 가서 예배단에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권사 아, 윤옥순 권사께서 방석을 난로에다 대우고 있더라 왜냐하면 우리 집은요 어, 교회까지 가려면 들판을 1km 정도 걷고 강을 지나서 강물을 건너서 지금은 다리가 놔주는데요 강을 지나서 섬진강을 지나서 또 들판을 1km 정도 지나서 면소재 지 가지 가니까 집에서 2km 이상 됩니다. 그 그러니까 걸어서 가는 거에 북풍바지를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어머니가 시골 양반이. 그래서 가니까 어머니가 와가지고 난로 가에다가 이렇게 방석을 대는 거예요. 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아휴, 권사님이 얼마나 추운 방석을 대우고 계실까 하고 이제 보고 가서 목사님이 강단에 앉으시는데. 그 자리에 그 대운 방석이 와 있어. <laughs> 그 자리에 그 방석을 어머니가 놔드렸다 <laughs>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도 울고. 저는 처음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울었어요. 그 목사님 울고. 어머니가 그렇게 목사님을 잘섬기했구나 내가 이렇게라도 목회를 할수 있어. 우리 어머니 기도와 섬김이구나그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식사를 마치고 이제 자녀들이 합니다. 아 절을 드립니다. 절을 드는데 이제 삼남 어머니가 삼남 이녀를 두셨어요. 근데 그 삼남인의 자녀와 손자들 중에서 하나도 먼저 떠난 애들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복 있죠? 예, 복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동네에서도 복 있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장남인 제가 목사고 또 둘째 아들은 장사하는데 잘 벌고 셋째 아들은 광주에서 기아 자동차에 근무하고 딸이 둘이 있는데 큰 딸은 아시아나 항공에 금무은사우를 얻어 가지고 남편 얻어서 제가 동갑입니다. 그제 배제하고 뭐잘 살고, 또 두째 딸도 광주에서 공무원으로, 광주시청 건물 옆에서 좋은 아파트 살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부족한 게 없어요. 어머니가 가진 것은 없지만, 그래, 자녀들이 또다 대부분 다 광주 쪽에 있고, 물론 이제 큰딸만. 인천 공항 쪽에 살다가 신도시 거기 살다가 지금은 제 정년 퇴직하고 저기 제주도 가서 정년 퇴직하고 또 연장 근무를 하니까 제주 가서 지금 있으니까 큰 딸만 좀 멀리지 다른 자녀들은 다 가까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20분이면 가버리고 어또 광주는 애기들은한 시간 내에 가버리니까 주말이면 들락날락들락 날하고 락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참 복이 많죠. 외국 여행도 많이 하셨고 그딸 덕분에. <laughs> 그런데 이제, 자녀들과 손주들이 하나도 먼저 죽은 애들도 없고, 다친 애들도 없고, 그러니까 다 절을 했어요. 절 한, 절을 할 때마다 다또 우리 어머니 끌어 고동아 주시고, 그 사이 지금 여기 핸드폰에 들어있어요. 고동아 주시고, 또 고동아 주시고, 한 30명을 다절 받고 고동아 주시고, 덜 받고 고동아 주시고, 그렇게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고향교회장로님하고 안수집사님들이 나오더니 저한테 목사님 저희들 목사님께 허락받을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 뭐요 뭘 허락을 받고 말고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우리 권사님에게 큰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권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계시죠 한교에서 같이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서 같이 하잖아요 팔순잔치 칠순잔치 축하는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 그분에게 엎드려서 절을 해야 되겠다고 내가 접은 팔순 때는 내가 절을 해드려야 되다 내가 접은 팔순 때는 내가 꼭 절을 해야 되겠다고 할수 있는 분이 이 교회는 많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 제가 감동했어요. 그 장모님들, 50대 되신 장모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절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그분들이 그래요. 우리 윤옥순 권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어머니가 됩니다. 우리 집이 시골이 원래부터 가난했으니까요. 지금도 우리 집은 가난합니다. 그런데도 어머니가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섬겼는지 제가 저는 30살 넘어서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지금 목회 딱 30년 했는데요. 내 네, 나이가 밝혀졌습니다. <laughs> 목회 딱 30년 했는데 첫 목회제가 시골 교인 12명 있는데요. 제가 그를 둘러보고 와서 우리 집 사람한테 그랬어요. 못 가겠더라. 나는 본래 시골 사람이니까 시골 교회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내가 아는데 나는 도움이지 용기가 없어서 못 간다.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당신 신학교에 들어갈 때 아골골짝 빈드에도 보금 들고 가오리라 찬송하고 기도하더니 그 믿음은 다 어디 갔냐 그래요. 그리고 제가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어서 갔는데 믿음 좋은 마누라고 살면서 저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처 먹게죠.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에, 교회당은 14평이에요. 사택은 16평이에요. 흙담집입니다흙담집 옛날에 흙하고 도로고 해가지고, 사장님, 지붕에는 쥐들이 막 살고, 예배당 바닥에서는 뱀이 독사가 올라오고. 지붕에는 지가 살고 그런 예배당인데 어떻게 내가 가서 목귀를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광주 광역 시에서 공무원으로 생활했던 사람이고 2층 내가 독채를 얻어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데 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집 사람이 가져가서 갔습니다. 왜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너는 네 각시한테만 순종하면 편안할 것이다. <laughs> 그래서 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사 간날 이삿짐을 어디 넣을 데가 없어 농도 안 들어가. 어디 이삿짐을 넣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마당에 한쪽에 헛간에다가 이렇게 덮어놓고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가셨는데 아 목회가 어렵지만 이렇게 목회 어려운 것이냐 한 달을 식사를 못 하실 때 우느라고. 그런데 어머니한테 나중에 그랬어 어머니. 큰아들이 정말 이렇게 귀한 큰아들이 목회한다고 그렇게 생각 사니까 어머니 그냥 무엇도 생기면 주고 잡고 무엇도 죽어 잡고 그러죠 돈이건 뭐 음식이건 다 생각나 그러죠 그러지 마세요 만약에 어머니가 아들 목사를 주고 싶은 돈 있으면 그거 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시면 어머니 교회 목사님들 갖다 드리면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지. 내가 좋은 일만 할때눈 뜨고 계시고, 내가 악한 일을 할 때는 눈 감고 계시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내가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내가 들어 누워있을 때도 내가 나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교인들을 통해서 어머니가 갖다 주신 것보다 더 많이 제게 갖다 주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어떤 쌀이라도 아니면 맛있는 반찬이라도, 고추 이런 저 갖다 주고 싶으면 교인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면 저는 반드시 앞으로 큰 목회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어머니가 부탁했습니다. 지금도 어머니 저한테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섬기고 교인들을 섬기는데 지금까지 살고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못난 자식들이 오남매, 삼남, 이녀, 정말 못난 자식들. 그 어머니 기도와 성령 우리는 복을 받고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사실 그 내용은 내가 준비를 안 했는데 와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많이 있어. 많이 계세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뿌리입니다 뿌리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동물의 머리에 뼈처럼 단단하게 목사님 제가 설교를 언제 끝나죠 지금 8시 10분인데 8시 반까지 끝내야죠 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설교 아무리 많이 준비했어도 12시 되면 설교 그만합니다 아, 저한 30년 복했지만 12시 되면 작은 성꾸 설교 끝냅니다 왜냐하면 마무리가 안 돼도 끝냅니다 네. 마무리가 안 돼도 저는 설교 끝냅니다 지금부터 20분간 설교하겠습니다 동물의 뿔은 머리에 도달한 그런 부분이죠 우리 잘 알죠 성경에서 보면 자랑거리도 뿔이라고 했어요 오늘 한나가 내뿔 자랑거리 뽐을 내는 것 권력과 힘 왕관 화관 멸류관도 뿔이라고 했어요 대부분 이 뿔은요 초식동물에게 주어져 있어요 소나 양이나 뭐 사슴이나 그런 거죠 사슴같이 고운 뿔도 있고 황소나 콧불소같이 강한 뿔도 있고요 또 양처럼 약한 뿔도 있고 뿌리 있는 짐승들은 뿔질 하면서 자기의 힘은과 존재를 과시하면서 살아가는데요. 한나는 이 뿌리 없어서 항상 괴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절망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뿔을 높여주시니까 이제는 뭐, 분인나가 까불거나 말거나, 어? 다른 사람이 그러거나 저러거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뭐, 살판 났는데,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이시는데, 저까지 그 까불거나 말거나, 뭔 일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슨 뿔을 원하십니까?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뿔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뿔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뿔,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뿔을 주시고 그 뿔을 높여주신 분은 우리의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2편 17절과 18절 한번 볼까요? 성경 9절 한번 볼까요? 시편 132편 17, 18자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셨도다 내가 그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한다 다윗에게 뿔을 주신다 왕관을 빛나게 한다 다윗에게 뿔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인간 대접을 해주면 안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치명적인 약점과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자기 부하의 직원을 끌어다가 간통을 했어요. 예? 이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그것도 모자라서 그 남편을 어떻게 합니까? 멀리 전쟁터 최전방으로 보내 가지고 이런 악한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악한 인간이 세상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뿔을 높여주시고 그의 왕관을 높여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후손이라니까요. 마태복음 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르됐잖아요 수많은 족보 선조 이름 중에서 두 명, 아브라함과 다윗, 거기에서 예수님 탄생하셨다. 예, 다윗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은 도덕도 없습니까? 하나님은 법도 없는 분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다윗의 뿔을 높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다윗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도 끌어내려서 다윗을 처참히 본보기로 역사에 남도록 온 세상 사람들이 후세에 길이길이 교훈을 삼게 했어야 되죠 그런데 다윗보다 그 악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요. 살인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다 그세요 저는 어떤 사람을 죽이도록 미워도 해 봤습니다. 권총이 있으면 정말 미국처럼 권총을 개인이 소주할수 있는 나라라면 아마 쏴서 죽여 버렸을 거예요. 저는 이미 살인을 한 사람입니다. 형제를 미워했으니까. 저는 남자로서 가음한 사람입니다. 이쁜 여자를 상대로 해서 음욕을 품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가음한 사람입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권위에 바치지 못했습니다. 저도 집사까지 했는데, 11조 내기 싫어서 항상 그랬고, 시간도 제대로 바치지 못하고, 봉사도 바치지 못하고, 헌금도 바치지 못하고, 저는 도적놈입니다. 살인자요, 간음자요 도적놈인 이 사람을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당장 이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짓밟아서, 이런 놈은 세상에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실 하나님.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목사로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가시는데 이게 어떻게 이 문제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사람의 윤리와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입니다. 재판장이요 심판자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예? 그 대신 죄인을 살려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우리 주님. 할렐루야. 영광 돌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이의 뿔을 높여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뿔을 높여주시는 것입니까? 도덕과 윤리와 법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것은 오직 절대자,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행사일 뿐입니다. 요하와면 절대자. 앱슬롯. 미국 가서 한국 영어를 하니까 앱슬롯. 더 앱슬롯. 절대자예요. 하나님. 절대자.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목사님,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 이것은 절대. 그런 말 쓰지 못하요 왜? 절대자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자기가. 목사님,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미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안될 다윗을 들어서 그렇게 높이 주셨는데 내 상식과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억압해서는안 되는 겁니다. 이건 죄짓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얼마나 길고 짧은지 재어볼 잣대가 없어요. 사람은 재어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키가 얼마다. 이 사람은 뭐 얼굴이 얼마다. 하나님은 얼마나 가볍고 무거운지 달아볼 저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자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고 악한지 판단해 볼 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이 법이에요. 하나님이 잣대예요. 하나님이 저울이에요. 그 절대자 하나님께서 죄인을 들어서 쓰시는데 하나님, 제가 보니까 저놈은 너무 나쁜 놈이에요. 저런 놈이 저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판단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왜이 우리가 그렇게 실수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은 그래서 선입니다. 그분은 절대자이니까. 지금 지구가 쪼개도 선이고요. 지금 나를 죽이셔도 선이고요. 지금 나의 사업을 망하게 해도 선이고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뺏어가서 욕처럼 고난의 자리에 무너지게 해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선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선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것이 선입니다 그러니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피조물인 나는 그저 감사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절대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뿔을 이마만큼이라도 높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장로로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찬양 인도자로 여러 모양 우리를 높여서 쓰시는데 우리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에서 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공로를 대단히 남겨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높여주신 것,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수 있나? 그것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카리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 은혜. 그래, 제 큰딸이 은혜입니다, 사실은. 제큰딸 질문 가르쳐드린 거예요. <laughs> 제큰 딸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우리 담임목사 송목사님 주 중국에서 선교하시다가 여기 와서 만나서 여러분 지금 행복의 신앙을 생 하신다는데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이 돼? 네? 할렐루야! 어떻게 설명이 되냐고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저같이 저 담양에서 대나무나 들고 다니는 놈이 와가지고 미국의 이 아름다운 교회 에 와서 설교할 것은 어떻게 내가 상상이나했겠어요 이것도 하나님 은혜죠, 할렐루야. 담양서 왔으니까 담양 철학을 하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방랑신 김사아 미국 사람도 공부 잘하네요. 방랑신 김사가지 담양으로 왔어요. 그분이 시를 한수 남겼어요. 무슨 시를 남긴 줄았어요 야. 역시 긴사갔다오시오 주인이 주면 주는 대로, 비싸면 비싼 대로, 싸면 싼 대로, 가라고 면 가라고 하는 대로, 오라고 면 오른 대로. 그게 무슨 말이요 다명은 대나무가 많으니까 대로야.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신 대로, 사랑하면 사랑한 대로,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적게 주면 적게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킨 대로. 때리면 때린 대로 아이 형광 그런 실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하나 더 붙였습니다. 2, 3년 전에 담양군 전체 교회 연합집회 60개 교회가 모여서 한 1000명 이상이 모인 성도들 앞 제가 대표로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저는 순창 사람인데 제가 20년 전에 그때는 지금 딱 20년 됐는데 그 교회에서 15년 전에 15년 동안 목회 하면서 보니까 담양 사람들은 대들기를 잘한다고. 자, 그랬어요. 네. 정말 담양사람, 교인들도 대들기를 잘하고, 담양사람, 왜, 왜 그렇게 대들기를 잘하는지를 모르겠다고. 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담양사람들은 대들기를 잘합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그렇게 다 먹고 살아라고 만들어준 사람들이다. 담양사람은 대를 들고 다니면서 살아. 소크리도 만들면 대를 들고 다녀야 되고, 바구리를 만들면 대를 들고 다녀야 되냐고, 간지대를 들고 다니면 대를 들고 다녀야 되고, 다 대들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대들기를 잘하지. 할렐루야! 제가 그 얘기를 붙였더니, 탐양사람 처음에는 긴장을 했어요. 탐양사람 욕하는 줄 알고, 그러다 이 내용을 듣고는 같이 웃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뿔을 분명히 높여주시는데요. 그 뿔이 여러분을 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어, 압사, 압살롬, 다이의 아들 압살롬, 뭐가 제일 좋았어요? 헤어스타일. 네. 압살롬의 헤어스타일을 요새 말하는 강남 오빠예요. 강남, 강남 오빠 강남 스타일이야. 온 이스라엘 의 여성들이 가슴 두근거려. 압살롬만 나타나면 남자들도 그냥 부러워, 부러움의 대상이야. 결국 그 압살롬이 자기가 자랑하던 이 강남 헤어스타일 때문에 죽었지 않습니까? 알죠. 여러분, 저보다 성경더잘 아시니까 더 설명하지 않겠어요? 자기의 자랑 때문에 압살롬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시는 그뿔 때문에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으시는 믿음과 지혜를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슴이 물을 마시러 개울 거러 갔어요. 뿔을 보니까 너무 이뻐. 와, 그러니까 그산 중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나를 그렇게 사모했구나. 한 번만 만나 주라고 그러면서 다리를 보니까 다리는 이게. 보기 싫어, 그냥, 가늘해가지고, 그래서 주먹으로 쥐어 박았어요. 야, 이 다리야, 뿔을 봐라. 뿔을 얼마나 예쁜데 너는 다리 고모양 돼가지고,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치마도 길게 있고, 항상 가리고 다니고, 막 사슴이 막 다리를 쥐어 박았어요. 그러고 있으니까, 뒤에서 뭐가 나타났을까?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럼 사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그렇죠. 얘기 압니까? <laughs> 아, 아는 건더 재밌어요. 모르면 되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열심히 도망가는데, 다리는 막 나살려라고 도망가는데, 이 뿌리 그만 나무에 걸렸어요. 사슴은 자랑하던 뿔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생 똑같습니다. 저도 나이 60 됐어요. 여기는 저보다 연장자도 많고, 물론 젊은 사람도 계시면은, 인생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뿔을 조금이라도 높이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교만해서는 그때 나는 이미 무너진 사람.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몸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저는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지금 4페이지를 했는데요. 준비했는데요. 지금 2페이지였어요. 그러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끝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다음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알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나의 뿔을 높여서 행복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뿔도 높여서 늘 기쁨을 주시고 보람을 주시고 삶의 감사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뿔이 높았던 사람이나 동물들 그뿔 때문에 무너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자신들 그뿔 때문에 무너지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뿔을 가지고 오직 우리의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인생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